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해가 2022년이 아닌가 싶은데요. 우리 시민들은 이런 2022년을 지나 2023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3년 바라는 점이 있나요? 저는 조금 더 깨끗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환경적으로나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더 밝고 좀 더 깨끗한 세상이 돼서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은 바람입니다. 새해에는 다들 뭐 경기도 살기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각박하고 하지만 좀 서로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젊은 사람들도 좀 세대 간 배려도 그렇고 서로서로 남들 좀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혹시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? 우리 사회 요즘 사건 사고 너무 많은데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이웃들이 또 모두 편안하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좀 더 사고 없고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좀 살기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. 우리 국가적으로도 군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조금은 서로 화합해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 소외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 선심을 베푼다? 이것보다도 당연히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두는 게 맞다. 라는 좀 사회적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리가 좀 내년에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2023년에는 큰 사고 같은 게 없이 무탈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뭔가 더 진로를 더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은행 빚에 부지런히 벌어서 은행 빚도 갚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좀 살기가 많이 팍팍한 것 같긴 해요. 네, 예민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한 발자국씩 더 배려하고 이제 대화로 풀 수 있는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음꽃만 피면 좋겠어요. 그게 제일 바라는 거죠. 애기들하고 전부. 저 2023년 되면 키가 꼭 크고 싶습니다. 저는 2023년에 모든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.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고3이어서 그 입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 친구들도 다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. 2023년이 되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마스크 벗고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놀러 다니고 싶어요. 올해까지 코로나 되게 많이 유행돼가지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건강,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는 대한민국 한국이 평온했으면 좋겠고요. 없는 사람이 평온하게 살기를 원하고요. 모든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화평과 평화와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New Year!